자, 1절 다시 한번 1절, 1절. 네? 1절. 애심 아니야, 애심. 오늘이 가기 전에. 아이. 그 문제는 네. 이 기타가 싸구려가 지랄 같아. 일단은 네. 아무리 잘 치든 못 치든 특히 초보일수록 지금 이 정도 실력에 솔직하게 진짜요. 지금 A마이너, D마이너 이 세 번으로 다 하잖아. 네. 그리고 이건 솔로라고 지금 네. 피킹하잖아. 이 정도 실력은 대한민국의 기타 치는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. 초보라고 기타를 싸구려를 치거든 전부. 지금 이 정도에다가 기타 좀 좋은 걸 올 솔리드를 탁 쳐놓고 잔잔잔 잔 한번 소리가 막 일단은 기타부터 좀 좋은 거 쳐요.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내가 뭐 가수 할 거야 내가 선수 될 거야 하면서 싸우를 치거든. 세상에 골프 친 사람은 골프채를 좋은 거 쳐야 되고 예?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동네 1, 20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. 적어도 100만원 넘으면 돼. 이것도 기타도 몇십만원짜리 이런 거는 치면 안 돼. 근데 내 차이는 기타가 이렇게 쳐야 돼. 그 당근 때 쳐라니까. 내 말 듣고 기타부터 좋은 걸 치면 귀가 맑아. 맞습니다. 응. 그 다음. 기타부터 소리부터 드렁거리지 벌써. 지금 내가 들어도 막 합판 소리가 막 귀를 막 괴롭혀. 합판 소리가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타 사러 갈 때 사람들이 기타 사장이 좋은 거 사라 그러면 아, 이 사람이 돈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 먹으려고 나한테 비싸게 파는 것도 당연하지. 그걸 비싼 팔아야 많이 남겨 먹지. 장사 입장에서 맞지. 그러나 내가 비싼 걸 사야지 내가 소리가 좋은데. 맞습니다. 뭐 상대가 많이 남겨 먹는 게 아까워서 내가 안 팔아줄 거야 그러면. 머리... 이거 안 되죠. 기타가 좋으면 된단 말이야. 이 기타가 지금 굉장히 싸구려라. 싸구려 기타라.